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1% 하락.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요, 모든 이평선 다 뛰어넘고 추가 상승하는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닥에서는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이틀째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는 상승 추세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은 565억 매수해주면서 시장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3126억 매도하면서 아직까지 코스피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물은 장중 내내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 2000계약 플러스로 마감됐고요. 자, 여전히 외국인의 누적 선물 사물물 마감 이후에 83,998계약으로 상승적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 잠깐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 지수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쉽사리 그쪽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 선물 1.1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30% 상승 중입니다. 자, 나스닥 보시면 양봉 시연 딱 하면서 직전 고점 인근까지 지금 도달한 상황이고요. 다우존스는 저항권에 아직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다우존스가 여기를 강하게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나스닥을 좀 더 추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래도 플러스권 강하게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크루드 오일 보시면 $26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21선 돌파하면서 상방향으로 열려 있는 상황이고, 우려하고 있던 유가 부분도 안정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이라 하기에는 너무 급변동할 정도로 $6.5 찍은 이후에 거의 $20 인근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상당폭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다 어저께 뭐 재고 발표를 제가 정확하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유가, 그죠? 기름 재고 저장 장소 모질한다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하방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시장은 경제 재개 소식들 그런 소식들 나오면서 오일에 대한 수요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 때문에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개장 중인 유럽 시장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 0.6% 정도로 영국, 프랑스, 독일 상승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포트폴리오 오늘도 HFR 추가 의견 드렸고, 그러니까 시간에 단일 효과에서 지금 상당히 여기 있는 종목군들, LG화학은 지금 인도에서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때문에 조금 데미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종목군들 시간 내에서 전부 상승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하이닉스도 오늘 기관이 매수 좀 해줬고, 탄탄하게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을 지금 다시 재편하고 있는 듯한 외국인의 모습이다.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구축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마 좀 눌러놓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쉽사리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5만원 인근까지 반등시도 나왔다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이 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매수. 자, NC소프트. NC소프트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죠. 무리 없는 상황이고
볼린지 밴드 상단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LG화학이 이제 갑자기 그죠? 뭐 악재 아닌 악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얼마나 데미지를 입을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그죠? 처진다더라도 33만 7천원 정도 여기서는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포트폴리오 정리 이후에 여기 만약에 처진다더라도 반등 조짐 넣을 때 적당하게 추가 매수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G화학 3일째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고 있습니다. 다만 LG화학이 오늘 그 이슈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최근에 테슬라 CEO가 우리 테슬라 주가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면서 그죠? 10%씩 막 빠지고 하는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지만 2차 전지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LG화학 혼자서 밑으로 빠질 이유 크게 없다 생각합니다. 자, KMW 매수 의견 드렸고 지금 상승 중입니다. 추가 상승한다면 65,000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안에 반드시 필요한 섹터가 디지털, 그 다음에 뭐 AI 그리고 그런 부분들,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이 5G다 그렇게 봤을 때 KMW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FR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양호하고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통신 장비 개통 HFR. 자, 아모레 퍼시픽도 매수 단가 위에 양호한 흐름이고, 추가 상승한다면 제법 20만원권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저점 매수 잘 이루어진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20일 이탈 이후에 강하게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박스권 형성하다가 20일 무너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했고, 뭐 크게 틀린 바가 없죠.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는 더 양호한 모습이긴 하나, 전일 한3% 이상 상승했던 부분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숨고르기 양상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더존 비전 어저께 우리 팀원들께 관심 가져라 했는데 대박 날랐어요.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언택트 관련 내지는 온라인 그죠? 기업 간의 그죠? B2B 내지는 재택근무 할때 필요한 기업 양식들,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 더존 비전 관심만 가져보자 했는데 잘 가고 있어요. 우리 대표 선수는 알아서 착착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닥터K가 제시한 종목군들 안에서 수익 잘 내가고 있다. 알테오젠 14% 17% 수익 나고 있고, 더존 비전도 7% 네이버도 11% 수익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역시 이름값 합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종목군들 관심만 가져보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자, 오늘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것은요, 휴대폰 부품 관련 상당히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 정책하고도 연관 있다 할수 있겠죠. 남북 경협주도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 비교적 강세, 항공주. 자,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이 요새 좀 들쑥들쑥 하고 있어요. 자, 게임주도 양호한 상황. 그 정도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좀 눌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체 매매 의견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면요,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 인원한테 현대차 이거 청산하고 HFR 교체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우상향이고 상승 초입이고요. 충분히 위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10만원권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20일도 훼손하려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해외 공장 셧다운 그리고 수출 물량 확 줄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바닥권에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더 세게 가기에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니까 교체 매매 의견 드렸습니다. 나중에 현대차가 더 잘 가는지 HFR이 더 잘 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같이 지켜봐요. 자, RTO젠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어저께 이렇게 윗골이 좀 달면 추가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번 또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LG노텍 단단하게 받쳐놨고 이것도 추가 상승 가능한 모습이고, 자, SKC도 눌림목 구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KH바텍도 저항을 돌파하는 오늘 강력한 10%대 상승, SKC 코롱 PI도 저항 돌파하는 모습. 여기 있는 종목들이 휴대폰 부품 종목들이거든요. 상당히 이제 상승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저항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FNF 이런 의류 관련도 모양이 다 비슷한 그런 모양이죠.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적당하니 매수한다면 수익 잘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이게 진짜 너무 아까워요. 카카오, 저 카카오를 계속 관심권에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기회를 점점 주지 않고 그냥 날라버립니다.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NHN도 여기 이런 부위에서 눌림목 구간 관심 가지자 했는데 위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최근 편입했던 아모레퍼스픽 이런 부분들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조금 수그러들고 중국에서 만약에 관광객 나중에 조금 들어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니까요. 신세계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들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케미칼도 추가 상승을 위한 충분한 숨고르기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이제 상승 추세 전환입니다. 자, YN텍, 인선 ENT와 같은 폐기물 관련 종목분들도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YG엔트도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여기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요. 곰돌이, 탑이 이런 포인트만 잘 기억해. 그렇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눌림목 들어가면 잘 올라간다 이거지. 그런 모습들이 SKC도 있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눌려주고 하면 관심을 다 가질 필요 있는 겁니다. 자, FNF 이런 종목군들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이런 인터넷 결제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I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탄탄하게 다져놨으니까 뭐 추가 상승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인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기 가진 분한테는 매도할 필요 없다, 계속 홀딩하라 그런 의견 드렸고, 적당하니 잘 상승을 위한 충분한 다지기 진행 중이다. 자, 부산산업이 닥터케이가 보고 있는 남북 경협 중에서는 이 레미콘 관련이거든요. 레미콘이니까 뭐 SOC 최근에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쪽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상황. 부산산업은 남북 경협과 SOC 관련으로 관심 있다. LG생활건강 상당히 실적 좋게 나오면서 상승 많이 했고요. 자, 음식료의 농심, 오리온, 하이트 진로와 같은 종목분들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이트 진로 살 수 있는 모양이다. 그냥 위로 날랐어요. 자, 이렇게 업종 대표주군 내에서 관심 종목군의 종목군이 많죠. 그 말인 즉슨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예측되는 바른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진원지가 우한 연구소 아니냐 책임져야 될 것이다. 책임 안 지면 관세 때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상당히 시장이 또 혼란 속에 빠지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은봉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할 때부터 그때부터 위기 관리해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그렇게 하방 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해놓는다면 위로 상승한다면 부분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마음속에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상황이 나왔을 때 그때 대처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도주 군이 특별히 주도주 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탈, 이것을 참 포탈 기업이라 하기도 참 못하고요. 이제 핀테크 쪽으로도 더 강화해 나가려는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성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고요. 결제 관련 쪽으로도 상당히 양대사 다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쪽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언택트 내지는 핀테크 기업 쪽으로 상당히 관심 있다. 온라인 결제 이런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 강하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 거는데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5G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업종 대표주 군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존스 1.22%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1.34% 상승, 크루드오일도 9.5%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골드는 상승 이후에 그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박스권, 단기 박스권인데 수렴을 하고 있는 고점은 자꾸 낮아지고 저점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수렴 스타일인데 추가 상승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상황도 양호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오늘 미국 시장 추가로 한 번 더 상승으로 마무리된다면 내일 포트폴리오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양호한 모습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